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검찰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검사장급은 이미 했고 이제 차장, 부장검사들입니다. 중간 간부라고 하죠. 법무부가 지난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대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 문재인, 문다혜에 대한 수사, 집중적인 수사를 해왔던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면서 이 중간 간부로는 누가 임명이 될 것이냐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 이창수가 인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법무부에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소위 이창수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타이스타젯 이 특혜 채용 이걸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전주지검의 이승학 형사 3부장 이승학 형사 3부장을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3부장으로 임명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입니다. 이 조상원 검사는 성남FC, 이재명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 성남FC 사건을 집중 수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도 중앙지검으로 불러서 4차장 검사로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발을 맞췄던 이 수사에서 발을 맞췄던 검사들입니다. 이창수가 성남지청장에 근무할 시절 이재명의 이 성남FC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사람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입니다. 이 조상원도 중앙지검으로 부른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 이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 특혜 채용 부분을 함께 수사를 했던 이승학 형사 3부장도 중앙지검으로 차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대강 이번 주에 있을 이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창수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대검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전문 검사들을 이창수 사단을 모두 모으기 시작했다. 중앙지검으로 집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킨다라는 이 지금 검찰의 방침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많이 뭐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이 중앙지검장이 바뀌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가방 부분 또 뭐 주가 조작 의혹 이 수사를 맡고 있는 팀들이 모두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부장검사들은 모두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조작이나 가방을 받은 부분 이것도 모두 털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는 문재인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굵직굵직한 것만 이게 문재인 조국 등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김정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주지검에서 문다혜의 전 남편이었던 이 서모 씨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 수원지검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 또 대북송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지검에서도 이재명의 주요한 재판들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선거법 위반 이런 재판들 진행을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이 가짜뉴스로 선거 공작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겠다. 문재인 가족을 모두 구속시키고 이재명을 이번에는 구속시켜야 한다. 이 재판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가능하면 법정 구속시킬 수 있는 방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버닝썬입니다. 이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밤에 술집에서 마약을 한 상태에서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버닝썬 게이트 여기에 뒷배를 봐주는 경찰이 있었다. 윤규근입니다. 이 뒷배를 봐주는 윤규근이 문재인 정권 때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윤규근의 부인이 또 경찰입니다. 말레이시아에 파견 근무를 할 때 그 이웃에 있는 태국에 이주해 있던 문다혜 부부를 지원한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이죠. 이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이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팀, 이걸 다시 복원을 시킨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마약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버닝썬 게이트부터 이 의혹이 출발을 합니다. 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검찰을 죽이고 경찰을 살리는 방안, 검찰의 대부분의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는 방안, 이런 것들이 모두 추진이 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버닝썬 게이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경찰의 결탁, 마약 수사를 막은 것, 이게 모두 버닝썬 게이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도 아주 검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이창수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검사들 조상원 차장검사, 이승학 부장검사 모두 중앙지검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재인의 비리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문다혜 이 모든 비리에 그 중심에는 조국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문다혜 비리, 김정숙 비리, 그 다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총괄하고 있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창수 검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재명, 조국, 입시부정 재판, 이 대법원 판결 이외에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문다혜 비리, 이 버닝썬 게이트 이런 부분과 모두 연계가 되어 있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여론 공작, 선거 공작을 했던 부분 이 수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많은 재판들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활약이 돋보일 것이다.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